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1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찬란했던 전통 불교 문화를 이어온 장인들의 숨결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드문 자리이기도 한데요. 한국 불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의 꽃을 행사장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창호장 이종환 작가의 모란 꽃삶은 4월에 피는 홍자색의 살구꽃 무더기가 나무 창호에 앉았습니다. 단청장 전연호 작가의 하동칠불도 그에게 단청은 화두입니다. 2022 불교문화 엑스포의 메인 주제진 테마는 장인의 손 마음에 이르는 창문으로 주름 패인 장인의 손이 빚어낸 우리 예술의 극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교산업전과 기획전은 불교 콘텐츠의 종합 전시 공간, 공예, 건축, 의복, 식품, 수행의식, 문화산업, 차, IT에 이르기까지 불교 전통 문화와 공예, 예술이 한데 모였습니다. 맥진, 그리고 추나, 또 한방약차,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와 관련해서 오일 마사지, 또 각종 테라피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탁본 체험을 할수 있고 또 연등 만들기 체험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사경집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조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기 위해서 호랑이가 이제 어르렁하면서 크잖아요. 그걸 물고 가라고. 생활 속에 녹아든 갖가지 불교 문화가 수천 년 역사가 배인 전통의 멋속에 묻어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사찰과 해외 7개국의 명상용품을 전시하는 해외 교류전도 눈길을 끕니다. 잡아보니까 웅장하고 참 멋있고 참 좋은데 무엇보다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좀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유명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고. 알고 나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라 하면 끝나니까 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불교 문화 사업계에는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통 문화 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엑스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를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